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제39강 드라마 밈의 4단 7정론적 유형분류 인표현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평민화밈, 편안함밈, 미남미녀배우밈 에 이어서 오늘은 진실밈, 자연스런 연기밈, 패션밈, 유행선도밈, 아름다운 화면밈, 이국적 정취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밈과 자연스런 연기밈입니다. 진실이란 거짓 없이 바르고 참됨을 뜻합니다. 아시아인들이 한들을 보면서 발견한 진실밈이란 한국 배우들의 거짓없는 연기를 뜻합니다. 아시아인들은 한드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여깁니다.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기란 가공의 스크립트상의 인물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공의 캐릭터를 있는 그대로 리얼인 것처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겉처럼이란 꾸밈, 페이크입니다. 리얼,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꾸밈, 페이크가 리얼, 사실인 것처럼 아시아인들이 한들을 보면서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한국 배우들의 자연스런 연기 때문입니다. 해서 거짓없는 연기를 뜻하는 진실 밈과 페이크를 리얼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힘을 가진 한국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밈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37회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드의 진실 밈, 자연스러운 연기 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며느리 지은을 맞이한 자린고비 시아버지 병호는 며느리를 위해 목욕탕도 새로 만들고 재래식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고치는 등 집안 공사를 시작한다. 어머니 순자는 이런 남편 병호가 얄밉다. 아들 대발은 아버지 병호에게 임신한 아내 대신 당분간 연탄불을 갈겠다고 허락을 받는다. 아버지 병호는 이를 아내 순자에게 대신 하라고 명령한다. 아기를 가진 며느리를 위해 스스로 알아서 연탄불을 갈고 있던 시어머니 순자는 갑자기 남편 병호 앞에서 다탄 연탄재를 내동댕이 친다. 머릿속에 재밌는 그림이 막 그려지지요? 시아버지의 새 며느리 사랑, 새 신랑의 임신한 아내 사랑, 괴팍하기 짝이 없던 그러나 지금은 분수처럼 변해버린 남편 앞에서 갈던 연탄재를 내동댕이 치는 어머니 순자의 모습. 한드는 이처럼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갈등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재밌게 겉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같은 한드의 진실밈, 자연스런 연기밈은 드라마 속 인물에 대한 한국 배우들의 깊이 있는 성찰과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성찰과 사랑 없이는 진실된 연기가 겉으로 드러나 보여질 수 없습니다. 인물에 대한 사랑은 내가 표현해야 할 대상, 즉 극중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극중의 나를 배우인 인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진실, 거짓없는 연기, 자연스런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진실, 자연스런 연기 밈이 인 표현형인 이유입니다. 패션 밈과 유행 선도 밈입니다. 한국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아름답다. 화장, 의상, 그리고 인물의 대화까지도 모두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자극한다. 드라마 겨울연가 신드롬, 대장금 신드롬이 절정을 이루던 2005년 10월 인터넷 신문 고우뉴스가 전한 이 같은 아시아인들의 한드에 대한 인식은 한드가 보여주고 있는 밈 표현형을 담고 싶어 하고 이를 따라해 보고 싶어 하는
아시아인들의 동조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일명 한류스타 따라하기라고도 하죠. 드라마 겨울연가의 남자 주인공 준상, 배용준 따라하기는 그가 드라마 속에서 입었던 베이지색 롱코트, 목까지 올라오는 폴라 스웨터, 꽈배기 머플러를 유행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드라마에서 하고 나온 웨이브진 파마머리, 바람머리라고 하죠. 이 바람머리도 유행시킵니다. 바로 아시아의 패션,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죠. 머플러의 경우는 준상, 배용준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머플러를 메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까지도 유행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듯이 준상, 배용준이 드라마에서 머플러를 메고 나온 방식은 네 가지. 결국은 꽈배기 머플러를 완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여자 주인공 유진, 최지우 따라하기는 그녀가 드라마에서 하고 나온 은목걸이로 대표됩니다. 은목걸이는 본래 겨울철에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목걸이가 주는 차가운 느낌 때문이죠. 그런데 최주 목걸이 이후 은목걸이가 순수하고 깨끗해 보인다고 하여 대유행을 합니다. 드라마 가을 동화의 여자 주인공 은서, 송혜교 따라하기는 그녀가 드라마에서 하고 나온 청순한 이미지의 민낯 화장입니다. 화장하지 않은 듯한 화장. 이것이 은서의 순수한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면서 민낯 화장이 뷰티 한류의 시작이 됩니다.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 장금 이영에 따라하기는 그녀가 드라마에서 입고 나온 한복과 한식의 세계화로 이어집니다. 대장금 신드롬이 한창이던 2005년 하반기 이후 북경, 상해 등 중국의 여러 도시에는 대장금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대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영의 단아한 이미지를 동경하는 아시아 여성들이 많아서 이영의 성형수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한류스타 따라하기는 극중 인물과 그 역을 맡은 한국 배우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신뢰와 무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극중 인물과 그 역을 맡은 한드 배우에 대한 사랑, 인의 표현이고 인을 실천하는 아시아인들의 인표현형입니다. 아름다운 화면과 이국적 정취의 밈입니다. 한류사에서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시대의 티핑포인트는 드라마 질투, 사랑이 뭐길래,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등 다섯 편입니다. 이 가운데서 질투, 가을동화, 겨울연가는 넓게 봐서 트렌디 드라마로 장르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을동화와 겨울연가를 트렌디 드라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트렌디 드라마가 영상미학적 측면에서 기존의 드라마와 차별화된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는 드라마 질투와 가을동화, 겨울연가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화면 밈, 이국적 정취 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질투는 16부작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15회, 16회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수에서 돌아온 하경은 곧바로 영호를 찾는다. 그러나 집은 이사했고 그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 우연히 영애의 피자가게 앞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그를 발견한 하경은 영호와 영애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전히 둘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친구도 연인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다가 하경의 엄마가 그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때서야 영호는 이별을 고하는 하경에게 곁에 있어달라고 청한다. 마침내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긴 포옹을 한다. 바로 이 16회 마지막 장면이 드라마 질투하면 떠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화면 밈 중에 하나입니다.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며 두 주인공의 긴 포옹을 팔로우하는 카메라 워크는
환희 넘친 두 남녀의 심리 상태를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서 당시 세간의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 겨울연가는 눈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이미지를 슬픈 멜로디 위에 채색해 심미적 영상을 구축합니다. 지리적으로 눈을 볼 수 없는 동남아시아인들에게 겨울연가는 아름다운 화면 밈과 함께 이국적 정취라는 환상 밈을 갖게 합니다. 이는 한드가 보여주는 오브제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사랑을 드러낸 밈으로 인유전자형 인표현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가을동화의 아름다운 화면 밈과 이국적 정취 밈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은서 송혜교와 준서 송승헌이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가던 아름다운 가로수길, 줄을 당겨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갯배를 타고 가던 은서, 햇빛 좋은 날 상훈 폐교 창가에 앉은 은서와 준서의 모습, 둘이서 내리는 비를 피해 앉아있던 낡은 농협 건물, 은선의 집, 속초 아바의 마을 등이 아름다운 화면 밈과 이국적 정취 밈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터널 입구는 아름다운 화면 밈의 백미입니다. 마치 한 편의 동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처럼 한드가 실어 나르는 진실 밈, 자연스러운 연기 밈, 패션 밈, 유행 선도 밈, 아름다운 화면 밈, 이국적 정취 밈은 한드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사랑, 인이 전제된 인유전자형이며 동시에 인표현형입니다. 한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인표현형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제40강 드라마 밈의 4단 7정론적 유형분류 지표현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